비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비표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동의받고 들어오셨나요? 아, 요 앞에 여기 외부인들 막 외부인들 왔어요. 위원장님 비표도 없이 외부인들 왔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입구에서 들어오게 해주셨나요? 아니요 저희 일단 위원장님 얘기할게요. 누구신지 누구세요? 위원장님 아시는 분이라 아시는 분입니까 이게? 성관이 직원분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표도 없고. 김재준 비표 있으세요? 없어요. 네. 한 분 나가셨나요? 어디 계세요? 이리 와 보세요. 대형 교수님. 창간이 또 없고 해서 확인을 하러 왔어요. 앞에서 저희는 들어와도 되는 줄 알고 아무 조치가 없어서 그렇게 들어와서 개수기 없습니까? 마선거 때 후보자입니다. 후보자시라고요? 예. 후보자 얘기 들어와도 됩니까? 아,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분이 사라지셨는데요. 한 분 오시라고요. 아, 예. 후보자가 지금 그 개표장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단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한 분 들어오라면 네. 되는 거죠? 그걸 여기 앞에서 아니, 그 수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 수기가 고장났는데 우리 창단이 없어서 네, 그래서 지금 왔고 있는 거죠. 와가지고 지금 물 와서 그 수양 옆에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성관님 아니시네요. 예. 나가시죠. 후보자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나가시죠. 나가시면 나와주시고. 예. 그런데 그 아니시고. 예. 네. 네. 저희가 좀 실수 없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희는 나가시는 걸로 하는데 옆에서 아무튼 한 번 보고 중앙선관위 공보과의 의견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만약 후보자가 네. 기표 관람증을 배부하지 않은 경우 않았다면 네. 배부받지 않았으면 네. 개표소에 출입은 할 수 없어요. 예, 예. 개표 관람증 배부받지 않고 개표소에 들어갔다면 네. 저희 공직선거법 256조 있거든요. 네, 네. 거기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네, 네. 있거든요.